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하나 주장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을 행한 자를 불평하지 말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악한 세상이 있을까? 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고 인간에 고통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다 없애버리지? 악한 자를 놔두십니까? 우리들도 믿기 전에는 사실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작 죽었어야 되잖아요. 죄악으로 보면 설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결국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걸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있어도 불평하지 말라. 자, 악한 자와 불평하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에 상해버려요. 그리고 싸우고 나면 마귀 역사 받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2절에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요. 풀이 나무처럼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풀이 금방 무성을 금방 자랍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성실, 진실하고 정성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언제 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이에요. 소원 이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소원 이루어진 게 나와 있네.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는데. 오, 쉽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가 노력해라. 뭐 예를 써라. 뭐 우리의 노력으로 하고 싶어도 이 세상 안 되거든요. 다잘 되고 싶지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기쁘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네. 그렇구나. 근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봤어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누리고 좋은데요. 난 별로 기쁨이 없어요. 나도 막 성령 막 기뻐서 즐거움 참 좋겠는데 나는 좀 무덤덤해요. 좀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상처도 많고 힘들던데 뭘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한가 볼까요? 스바냐 3장 10절에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야, 천국 주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래.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마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잠잠히, 인간들은, 진짜 사랑한 사람들은 잠잠하게 속으로 막 좋아합니다. 조금 사랑한 사람은 막 드러내갖고 사랑한다고 호들갑 떠는데, 가짜들이요. 잠잠히 사랑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뭐 특별히 헌금도 많이 한 것도 없고 전도 많이 한 것도 없고 나는 겨우 자리 채우고 왔다 가요.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전도 많이 하고 싶고 안 되는데요. 나 오늘 형편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데 오늘 겨우 남았어요. 내가 뭘 잘한 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가정에서 막내를 사랑한가요? 어? 어리고 약하니까 다 소중해. 여러분 갓난아이를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막 더 사랑합니다. 그럼 그 갓난아이가 사랑을 느낍니까? 몰라요. 여러분 초신자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늘 정말 교육이 힘들었거든요. 아내 남편 뭐 환경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오신 여러분 그 모습 보시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도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기쁨, 자녀된 기쁨,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지금 공부해서 합격했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만일에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믿게 됐을까? 아, 나 자신부터 생각하면요. 야, 어떻게 믿게 되었지? 나 같은 애 어떻게 목사 되었지? 어머,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한 마음이 뿌듯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사모신 분, 여러분 인생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 앞길을 예비해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이라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니까 저들이 막 백성 울었어요. 울어.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인이 기뻐한 나라. 그래서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죄 용서의 회개한 다음에 기쁨이 와야 돼요. 세상 거 끊어버리고 나니까 육성 재성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성령에서 내 마음이 기뻐야지. 죄악 가운데 기뻐하면 그 기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서 통이고 나니까 아 이렇게 마음이 가뿐하고 내 마음이 사뿐하고 그렇죠. 은혜 해사로니까 정말 내 마음이 포근하고 기쁨. 죄 용서의 기쁨, 자녀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 그 기쁨. 잔잔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인데 뭐라 가는가 보니까 아 이사야 61장 10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날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영혼이 즐겁대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소타는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름답게 그 나라에 면류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벽 공사와 기뻐 감사하고 찬양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0인이 전도대가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 어이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더이다. 아, 야 귀신 한번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뻐하라. 야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지옥 가거든요. 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이 공산당이 함락된 마지막 순간인데요.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자 지금 프놈펜 외곽에서 막 빵빵빵 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막 몰려드는데 어디로? 공항으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 비행기가 몇 대밖에 없거든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철창으로 군인이 딱 전시가 자, 나 이름 명단 나 딱 명단 있는 사람 만들어주더라고. 그 명단 있는 사람들 특별하니 그 지시한 그 사람들만 딱 태우고 비행기가 뽕 날아가버리고 그냥 남은 사람 다 잡혀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자녀의 감사 감격의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는 감사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부질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가난하고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그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구원받는 감사 감격이 있다가도 물질이 부유가 된 좋은데 때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진짜 구원받는 감사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의 기쁨이 너무 커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나 잠깐은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그러면 그 십자가 피가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고 감사 감격 때 그만큼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공로를 인정하신 만큼 기뻐 감사한 만큼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죽어주셨는데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약하다면 아이고 주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신가? 오히려 이 죄인들이 노고를 쌓아놓은 것을 기뻐한 자에게 재물을 주겠다는 전도서 2장 말씀도 있더라고요. 자, 정탐꾼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기뻐하면 능력이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저기 아무리 무장하고 크게 문제, 오늘 우리 같으면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사업이 힘들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기뻐하시기만 되면 넉넉히 들어간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기쁨 드린가 보니까 찬양할 때 기쁨이 드리는데 시편 70편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여 치고 주께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아이고 기뻐야 찬양하죠. 찬양할 때 기쁨이 온다니까요. 찬양 먼저 하시라고요. 찬양할 때 나의 십줄이 기뻐해 치게 되어 있어요. 순서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찬양 얼마나 좋아하신가 볼까요? 시편 69편 살펴보니까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곱, 굽과 뿔과 굽이 있는 황소호들이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니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한 천만 원 헌금한 것 봐도 기뻐, 감사, 찬양. 여러분 찬양을 해도 안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 가사를 음미하고 내가 자녀된 기쁨 그렇구나. 그 가사가 내 가사고 그 작사 작곡은 똑같은 내 심정 속에서 이 고통감이 있고 이 기쁨감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내 안으로 들어와서 기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으로 날마다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기도한 예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남이 되고 사랑과 교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 나의 와를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어떤 거예요? 기쁨, 영광, 희락의 나라고 지옥 어떤 거예요? 고통, 괴로운 나라요.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분별해버려. 어떻게 분별해요? 자,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오는가 보니까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할 때에 선행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봐요. 맛본다 말하죠. 천국 아직 안 갔는데 벌써 천국의 기쁨이 왔어. 말씀대로 말씀에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와버렸다니까. 그냥 천국 가요. 맞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죄를 짓고 나쁜 일하니까 고통이 와. 괴로워요. 그러죠. 죄지니까 지옥의 고통이 와야죠. 지금 뭐 지옥 맛 보고 있네.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결정이 나더라 이 말이오. 불교에서는 희노애락을 없애라 그래요. 그래서 무아경지 그들은 눈 감고 선행하고 아예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눈 감고 가만히 있어 10년 일선 그래서 가만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이 마르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만 주면 될 것을 목마르지 마라. 목마르지 마라. 목마른 사람 물이 있으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 영생의 나라가 있으니 영원히 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어? 내 영혼의 욕구가 있어요.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그거 천국이 있으니까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요. 천국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천국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볼까? 죄를 지면 죄악의 낙, 잠시 죄악의 낙을 모세는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았죠.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순간 찰나적인 쾌락이 있거든요. 근데 쾌락하고 희락하고 달라. 희락은 마음속에 희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포근하고 마음 평안해야 되거든. 엉망가지야 평안하지 못하면 부부싸움입니다. 마음 평안이 언젠가 예수 모시고 맡기고 감사하고 손에나 하나님 손에 있을 것이고 이익바 하나님 손에 있을 것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딱 믿음을 살면요 마음도 편하고 엔돌핀 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요,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싶은데요, 환경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누가 고통스럽고 화 안 내고 싶겠어요? 일이 꼬여갖고 괴롭게 나한테 자꾸 말한다니까요. 아니, 화 안 내고 싶어도 다 갖고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답을 줄게요. 그때는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쳐다보면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와요. 할렐루야. 긍휼과 은혜 두 단어가 있는데 좀 뜻이 다릅니다. 긍휼은 구약적이고 은혜는 신약적이더라고요. 무슨 긍휼은 불쌍히 여겨준 거거든요. 근데 그 불쌍히 여겨준 것보다 플러스 은혜는 뭐냐면 죄를 이길 힘을 줘요.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화 안 내고 싶은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내 남편이 고통스럽게 괴롭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세요.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연단 맞고 훈련하세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고수, 영적 고수가 돼요. 환경 어려움을 영적 고수로 그런 사람은 사역자가 돼서 이제 다른 문제 다 치료해 줄 수가 있어.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음성 듣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만 있건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칼날 피해당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년, 2년이 아니요 14년, 15년이요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그 훈련 받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녀도 하나님 내 목자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고난과 애경이 있을수록 주님 품에 들어갔고 주님 사랑했고 주님과 교제했고 성령의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더 성숙한 사람,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다윗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은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어디서 온가?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악의 뿌리거든요. 형제가 돈 딱 들어가 버리면 딱 이상하면 연락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부자간도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거에 마귀가 붙었구만. 그러니 사랑하지 말라고요. 악의 뿌리니까. 그러니까 내게 손해보니까 미움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속지 말고 놔둬. 그래. 너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그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행복한 비결, 승리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 만나도 기뻐한 중에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복도, 가정의 복도 주신데 전도서 9장 7절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음식물 먹고 음식 먹을 때 기쁨을 잘 주신 거 맛있게 먹는 거 복이에요. 먹는 복 좋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네 포도를 마셔다 이는 하나님이 네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대. 이게 네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네 여복을 항상 희귀하고 네 머리를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서 네게 주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부부간의 한방 쓰면서 행복해 살아라. 네 평생 헤아려서 수고해 얻은 네 분복 몫이라는 거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서로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신 분 보면 힘들겠다. 힘들겠다. 여자는 좀 괜찮아요. 남자들 혼자 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부부간에 같이 살 때 소중한 거 사세요. 싸우지 말고. 싸워봐야 못 해요. 아, 내게 수고의 부분 복인데 그걸 모르고 죽은 다음에 후회 필요 없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어요. 절대적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싸우더라도 왜 싸워 이혼하지 살랑게 싸우자 그러더라고. 맞아 안 맞아? 살랑게 싸워. 이혼하면 싸울지 그냥 거기.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싸운 거요. 싸우란 말이 아니오. 그렇단 말이오. 여러분 서로 소중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시고 하나님이 빛같이 나타내신데 하나님께 맡기고 딱 맡겨버리면 맡긴단 말이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부활이 나와요. 왜 어려운 얘기하십니까? 아주 쉬운 얘기. 자, 맡기고 의지했다는 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부활,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맡겨지더라고요. 그냥 안 맡겨지더라고. 그게 부활에, 아,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 일하시구나. 그럴 거예요. 자, 여호와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면 그걸 이루시리라. 그런데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단 말이 있어요. 잠언 4장, 16장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고 보니까, 야, 온갖 글씨를 적당히 했던데. 악인도 하나님 쓰셔요. 여러분 요셉 보니까 요셉 감옥에 들어갔죠. 누구 때문이요? 그 악한 누구? 그 보디발 부인이 귀신 들려갖고 막 육탄공세를 하고 도망갔는데 아이고 막 요셉이 옷 벗고 나한테 달라들었다고 이거 증거라고 지가 옷 잡아다니니까 옷 벗고 도망갔는데 물증 때문에 아 바라고 옷 벗고 나한테 달라들었다니까 꼼짝없이 요셉이 감옥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수금나가 만나갖고 꿈에서 해갖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무리 꿈에서 간들 갑자기 국무총리 하겠습니까? 2년 동안 정치 수업이었어요. 정치 수업. 정치 감옥이거든요. 그 정치인들을 얘기하고 배우고 알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걸 배우고 그 감옥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오늘 내 인생 감옥 같은 인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날 연다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긍정의 눈을 바라보시죠. 긍정의 눈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쁜 한 명이면 좋은 사람 아홉 명이에요. 사람을 다 좋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나는 제일로 미국 같은 나라 필리핀 다른 나라 보면요. 권총 200불이면 사버려요. 돈 20만 원. 아니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가 나면 총 갖고 있다 싸불죠. 그래서 많이 죽잖아요. 하, 얼마나 무서워. 밤 9시는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없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4.47이 기후가 있고요. 단일 민족이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도로망 이렇게 좋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지금 G20 나라 이렇게 복받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감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내 남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걸 좋은 거 보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세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걸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난 그래요. 어디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계 없다. 우리 안수장 권사님 집사 최고로 좋으신 성도님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살면 소원을 이루어주시게 되고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주시게 되는데 빌립이 13장에는 너희 안 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고 행하신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내 소원하고 일치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이런 말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이 뭐냐고.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영광이고 기쁘신 뜻이라는 목표만 정확히 정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면 괜찮아요. 정확하면. 그런데 때로는 그 같이 동행한 사람 저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 가운데서 오라 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보기 유럽으로 갑니다. 난 그
바울이 동행한 사람이 디모데에 있어. 그 누가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 누가는 계시 없어. 그러나 바울이 계시 받다면 같이 따라가더라고. 교회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어떤 계시 받다면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영광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넘어졌지만 넘어졌는데 사울왕 영광이 아니고 자기 왕국이었고 자기 영광을 구했을 때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린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된다면 최후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얼 영광이 된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 받으실 것이요 영혼과 마냥 것이 영광이 되어요. 자, 고린도 10장 30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들이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서 저희로 구원 얻게래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 행복을 기쁘게 해주세요. 자꾸 기쁘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1장 24절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한 것이 아니오. 내 마음에 네, 내가 하세요. 주관하려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데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 믿음에 섰습니다. 아, 지금 남편이 믿음이 너무 적어. 당신 왜 그렇게 은혜도 못 받아? 그래. 기도가 불받으라니까. 누가 불받아요? 남자들이 어렵습니다. 남편들이 어려워요. 남자들이 어려워요. 근데요, 남편들 믿음 키우는 방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을 주관하지 말고 기쁨을 돕는 자. 자, 기쁨을 주자. 여러분, 식물이 있는데 빨리 자라고 쭉 잡아당기면 자라요? 꺾어져 버려요? 꺼져 버리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붓을 해줘. 부대진단 말 알아요? 뺑돌 파. 테이비를 당겨주고 걸음을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될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 줄까?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남편을 행복하고 기쁘게 못하면 자격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남자들이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입고 꼭 시사하고 밑에 사람한테 나보다 젊은 사람한테 뭔 말 들으면 막 몇 번 사표 써보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진짜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참고 내 새끼 생각하고 내 가족 생각하고 꼭 참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친구 만나서는 그래도 자기가 대단 같지만 자기 사실 직장에서는 인정 못 받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 알아. 그래도 아내는 내 남편이 훌륭하다고 당신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러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난 당신을 위해서 사는 여자라고. 한번 따라서 해봐. 여자분들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여자예요. 그 말만 남자들 뿅 가버릴 거예요. 나 위해서 산대. 난 당신 위해서 산대. 진짜예요.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남편들은요, 퇴근하면서 좀 생각해봐. 오늘 어떻게 행복을 기쁘게 해줄까? 무뚝뚝은 하지 말고, 좀 연구해.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밥 먹으면 어떻게 말해줄까? 반찬이 조금만 맛있어도, 이랬다 맛있다고 좀 해버려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자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도 어떻게 그 사람 기쁘게 해줄까?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형제 친척 친구가 아이고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안 되었게 김집사 이집사 나한테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하지 끊고 가지 아이고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한번 가자고 했잖아 안 왔잖아 하나님 심판해. 하나님 뭐라고 할까 뭐랄까 너 진짜 사랑해서 기도해서 눈물로 흘려줬니? 기도해서 그놈의 어둠을 쫓아줬니? 네 사랑해서 정말 네가 섬겼니? 네가 대충 한번 했잖아.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들으면 아이고 지옥 가면 그때서야 내 말할 것이다.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그것이 아파야 되고 고통이 돼야 되고 괴로움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분한테 교회 가라니까 그러대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갔다만 오면 구렁이 꿈꾸고 가고 뱀 나타나고 못 살 것대요. 그래서 가야지. 그렇게 종가 주겠다니까. 아이고 지옥 갈 바에 우선 당장 교회 갔다 오면 구랭이들이 나를 성가시켜서 못 살겠대요. 그것이 마귀들이라니까. 그건 싸워서 안 되겠더라.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여호와께 기뻐하시면 소원, 하나님 기뻐한 것은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만 회개한 자가 더 기뻐하시는데 한 명만 구하시 그게 기쁘다는데 저는 해피데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고민을 해요. 옛날처럼은 아니고 해피데이가 뭐 특별한 날이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 여러분이 누군가 한 명 전도해야지 기도하고 기쁨을 주고 사랑해주고 선물 공세해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오게시끔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명단만 30명 50명 쭉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익은 것보다 살살 따갖고 한 분씩 오시고 오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 그냥 오셨어요. 한번 들려봤어요. 누군가 전화하고 그래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매주 등록 오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오셨다니까. 내가 찾아가고 만났는데 안 와. 그래서 속상해서 아버지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 어떻게 울고 기도가 앉아서 전도 못했더라도 그 모습 보시고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영혼입니까? 주님 사랑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축복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과